안녕하세요, 존입니다. 자, 이번에는 사도성 두 번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 이 사도성 두 번째는 이 말갈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말갈과 사도성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라의 사도성 기사가 나오는데요. 162년에서부터 209년까지 저는 신라가 사도성을 차지했다고 보고요. 자, 신라 본기 아달라 9년, 162년에 의하면 사도성 기사는 신라 본기에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209년 백제 본기에 하면 강한 바람이 불어 나무가 뽑힌다 라는 기사가 나오는데, 자, 이 기사를 구체적으로 해석을 함으로써, 아, 이 당시에 백제가 신라의 사도성 지역을 차지한 것이구나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고요. 자세한 내용은 후에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요. 자, 그래서 이 백제로 사도성은 이 신라로부터 넘어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도성을 백제가 209년부터 233년까지 차지하게 되고, 다시 얘기해서 이 209년 이후에 217년에 보면은 216년과 17년에 보면은 이 사도성 기사가 백제 본기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쭉 217년부터 233년까지 저는 이 백제가 사도성을 차지했다고 보고요. 233년 이후부터는 다시 신라가 사도성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사도의 기사는 신라 본기에 다시 나타난다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217년에는 백제 본기에 사도성 기사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사도성은 백제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233년 기사에 의하면 사도는 다시 신라에 속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알아보기 전에 이제 말갈에 대한 기사가 나오는데요. 이 사도성 이전에 말갈의 기록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신라 본기에 의하면 이 203년에 말갈 기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성은 162년부터 209년까지 신라에 소속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203년도에 말갈 기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209년부터 233년까지 이 사도성은 백제에 속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214년과 216년 기사에 의하면 이 말갈 기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220년에도 말갈 기사가 나타나게 되고요. 229년에도 말갈 기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203년에 나오는 말갈 기사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 본기 203년 내해 8년에 의하면 이 말갈이 국경을 침범한다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자, 이 당시에는 이 공손도 이 말기로서 자, 그 아들 공손강이 이 세력을 장악하는 그러한 시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제와 신라 주변국들이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당시에 신라 북쪽에는 이 태백 세력이 위치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이 공손 세력이 백제로 뻗치다 보니까 이 태백 세력은 이 신라 조직으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백제와 신라 중간 지역에 있었던 이 가야국은 신라와 화친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그 남쪽에 위치한 이 말갈은 신라 국경을 침입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갈의 위치는 아마도 이 사도성이 위치한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공손도 시절 말기 이 백제는 구지왕에 해당이 되고요. 원래는 이제 삼국사기에 의하면 이 초고 구수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남당유고의 기록을 쫓아서 아마도 이 시기에는 구지왕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이 신라는 이제 내해 시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자, 태백 세력이 신라에 나타나고요. 그래서 이제 알천에서 이 열병하고 또 가야가 화친하는 그러한 시기로 오게 됐습니다. 자, 204년 백제분기에 의하면 혜성이 동종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이 기사는 공손강이 이 백제 지역을 제압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공손돌은 204년까지 해당이 되고요. 204년부터 공손강 시대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공손도에서 공손강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 공손강이 백제 지역을 제압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공손강이 백제 지역에 나타남으로 인해서 이 태백 세력은 신라 사회로 넘어간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진충을 실질적으로 신라의 중심 세력으로 들어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저는 이제 이 진충 세력인 이 태백 세력은 말갈 세력과는 다른 그러한 세력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신라가 진충 세력을 끌어들여서 이 국정에 참여하게 됐는데 모종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의 기록을 저는 이 태백이 달을 범했다라고 기록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자, 이 기록은 신라분기뿐만 아니라 백제분기에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태백은 이 진충 세력이고 달은 저는 탈의 세력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진충이 신라의 중심 세력으로 들어오면서 신라 내에 있었던 이 탈의 세력 또는 이제 신라에서 도망간 탈의 세력, 백제로 도망간 이 탈의 세력, 이러한 세력들을 진충이 제압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이후로 208년 이 4월에는 이 외인이 이 신라로 쳐들어오고, 그 다음에 208년 7월 허상 8국이 가라를 공격하는데 신라가 이를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공손강 시대의 중기 이후에 이 맹활약을 해서 이 대방군 이하 있는 이 낙랑칠현을 공손강이 세운다 이런 기사를 보면 이때는 이 백제 지역에 공손 세력이 뿌리를 내리는 그러한 시기이고 이때의 신라는 이 주변국에 있던 그 외인들이 쳐들어오고 뭐 이런 그 혼란의 시대가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09년에 공손강은 아주 큰 세력을 잡게 됩니다. 그러한 사건을 백제분기에는 강한 바람이 불어 나무가 뽑힌다라고 기록한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209년에 공손강이 백제 지역을 완전히 접수하고 혼란에 빠지게 되죠. 그 시기가 아마도 209년이라고 보고요. 자, 그러므로 인해서 212년 가야가 왕자를 볼모로 신라에 보내게 됩니다. 자, 백제 사회는 이제 큰 혼란에 빠뜨려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공손강이 이 백제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 사이에 이 가야는 이 사라는 귀에서 왕자를 볼모로 신라에 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 이후에 214년, 216년에 말갈 기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당시에 나타난 이 말갈 기사를 보면, 이 시기는 역시 이제 공손강 시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초고과 구수왕으로 백제 기사에는 쓰여져 있지만, 저는 남당 유고에 의한 이 구지, 이 왕이, 이 당시에 왕위를 썼다고 보고요. 이 구지는 이 공손강과 같은 노선을 취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신라 남부 지역에 있던 이 사도성이는 공손강의 강타로 209년에 신라의 사도성이 이 백제의 관할로 넘어간 것으로 보고 이 지역이 혼란으로 인해서 말갈이 이
백제를 공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말갈 세력이 백제에 저항하는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자, 217년 이후 233년도까지는 이 사도성은 백제에 속한다라고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217년 이 백제 봉기에 사도성 기사가 나오고요. 이 사도성은 백제의 것입니다. 자, 그런데 233년 이후까지는 233년 기사에 의하면 사도의 위치는 그 신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217년부터 233년까지는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7년 봄 2월 사도성 옆에 두 개의 목적을 설치했는데 동서로 떨어진 거리가 10리였다. 백제 봉기에 나오죠. 자, 218년 구수 5년 왕이 군사를 보내 신라의 장산성을 에워쌌다. 신라 왕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친히 우리가 졌다. 자, 그래서 백제가 이 신라 지역을 공격을 하는데 신라가 잘 받아내죠. 자, 백제가 초기에는 이제 말갈이 공격을 받게 되는데 막아내고 그다음에 이제 신라로 진출을 하죠. 근데 이 백제의 공격을 또 신라가 이제 또 잘 막아냅니다. 그래서 이 백제와 말갈과 신라의 관계를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사이에 이 이벌찬 이음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일벌찬 진충이 있었는데 이 일벌찬 진충이 신라 내에 있었던 이 탈핵의 세력, 그다음에 백제에 있던 탈핵의 세력을 억누르죠. 그래서 대체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저 탈핵의 출신인 이벌찬 이음이 나타나서 이 상황을 맞게 되는데, 이 이음도 이 공손강의 이 백제 점령, 그 다음에 이 백제로부터 이또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한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충원이 이벌찬으로 임명이 되고 난 뒤에 신라는 이 220년 양산 서쪽에서 크게 열병을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제 공손강도 이 시기에는 말기에 해당이 되고 이 공손강의 세력이 약해지는 이 틈을 타 신라는 이 다시 한번 재건을 하기 위해서 이 충원을 이벌찬으로 임명하고 양산 서쪽에서 크게 열병하는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 양산 이 지역은 원래는 이제 탈의 지역이었죠. 근데 이제 후에 월성으로 불리는 것이고요. 월성 시절엔 파사, 월성은 실질적으로 파사가 지었고요. 이 파사가 그곳에서 살던 그 지역임을 알게 됩니다. 자, 신라는 이 충원을 중심으로 양산 서쪽에서 열병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 당시의 국제 상황으로는 공손강 세력이 약해지고, 공손공으로 넘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역사 힘의 공백 시기에 이 신라가 다시 재건을 하는 그러한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자, 220년 백제 봉기에 하면 왕성 서문이 불탔다. 말갈이 북적 변경을 노략질 함으로 군사를 보내 막았다라는 기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자, 왕성 서문에 불탔다. 이거는 이 당시에 이 공손공이 공손강과 싸우면서 이 공손강을 물리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왕성 서문이 불탔다는 것은 공손공이 공손강을 죽이고 이 동생이 이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공손강에서 공손공으로 넘어가는 이 힘이 공백을 틈타서 이 남쪽에 있는 이 말갈, 이 남말갈이 백제 남쪽의 이 북쪽 변경을 노략질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공손공이 힘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공손강을 몰아내고 공손공은 한수 서쪽으로 위세를 과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손공은 중국 사서에 의하면 이 외와 위를 몰아낸다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중국 정사와 이 삼국사기와
1번 서기가 저와 같은 해석 방법으로 인해서 모든 사서가 이렇게 일치함을 저는 보여줍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제 백제와 신라가 한반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대륙 지역에 있었고 이 대륙 지역에서 일어나는 역사적 사건을 이 복원함으로써 이 중국 사서가 말하는 이런 기사들도 삼국사기와 이렇게 일치되는 부분으로 저는 해석을 끌어낸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직도 이때는 삼국사기에는 구수왕으로 나타나지만 남당 유고에 의하면 백제는 구주왕 시절입니다. 제가 이 남당 유고를 고집하는 이유는 역사적으로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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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사건을 제가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당시에 남당 유고에서 말하는 구주왕 시대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자, 이거는 이 삼국사기와 일본서기 중국 역사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 논리는 이 논리를 통해서 이 구지왕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자, 이에 대한 이유는 예, 다음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때 설명을 드리고요. 이 당시에 구지왕이었다는 것은 남당유고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 남당유고가 말했던 것이 그렇게 신빙성이 있고 설명이 가능하니? 예. 하고 저는 강력하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해함으로 인해서 모든 역사, 이 일본 서기가 말하는 중요한 역사, 그 다음에 한국 역사에서 빠졌던 이 구주왕 시대 역사를 복원을 하고요. 이 복원을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중국 역사가 한국 역사 일본 서기와 쭉 연계돼서 설명이 가능하게 된 그러한 아주 중요한 시대적, 역사적 해석이 됨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222년 왕도의 비와 물고기가 떨어졌다. 이 기록은요, 공성강에서 공성궁으로 넘어가는데 세력이 공백 기간이 나타납니다. 그때 왜가 이 백제 남쪽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왕도의 피와 물고기가 떨어졌다는 일본 서기에 의하면 왜이 세력이 이제 백제를 도와주러 오게 되는데 이와 같은 기록을 이렇게 그 은유적으로 백제본기에 쓰여지게 됩니다. 자, 222년 군사를 보내 신라의 우두진으로 들어가 민가를 약탈하였다. 신라의 장군 충원이 군사 5,000명을 이끌고 운국에서 맞아 싸웠으나 크게 지고 혼자 말을 타고 돌아갔다. 신라군기에 하면 좀더 깊이의 설명이 나오죠. 자, 그래서 운곡에서 이르러 적에게 패하게 되자 병사들을 버리고 혼자 말을 타고 되돌아왔으므로 진주로 강등시키고 연진을 이벌천에 임명하여 군사에 관한 일을 겸하여 담당하게 했다. 이 장군 충원이 이 백제와 싸워서 지게 되죠. 그래서 혼자 살아남습니다. 그것을 신라는 이 충원을 진주로 강등을 시키죠. 그러면서 연진을 이벌천으로 세우게 됩니다. 자, 그 기사가 나오는데요. 이때 이제 신라 우두진이라고 나옵니다. 자, 백제 초기에 우두산성이 나오죠. 이 우두산성은 우두, 백제 지역이었습니다. 신라 백제 초기에는. 그래서 백제 북쪽에 말갈이 있었고요. 백제 동쪽에 낭랑이 위치한다라고 기사가 나옵니다. 자, 222년에는 이 신라의 우두의 지역은 신라의 지역으로 나옵니다. 자, 그뒤 224년 신라 일길찬 연진이 쳐들어왔다. 그리고 우리 군사가 봉산 아래에서 맞서 싸웠으나 이기지 못했다. 그래서 봉산 지역에서 백제와 신라가 싸우는데 백제가 지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됩니다. 자, 224년 태백이 낮에 나타났다. 자, 이 태백은 저는 이 진충 세력이라고 그랬는데 초기 내해 시절 초기에 태백 세력이 신라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태백 세력 신라의 장이었던 이 진충을
일벌찬으로 세우게 되는데 그 진충은 신라 또는 백제에 있었던 이 탈의 세력을 제압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신라 조직사에서부터 이제 떨어지게 되는데 이제 이 태백 세력이 백제 봉기에 나타납니다. 저는 이 태백 세력을 진충으로 보고요. 진시 가문으로 파악을 합니다. 자, 백제 구지왕 때 태백 세력이 백제로 나타나게 되고요. 나오게 되고요. 자, 백제는 후에 226년에 구지왕에서 초고왕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초고는요, 왜와 세력을, 운명을 같이 하게 되죠. 왜의 세력과 운명을 같이 하게 됩니다. 자, 일본서기에는 그래서 이제 초고와 구소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227년, 왕이 나라의 서남쪽에 있는 군읍을 돌아다니며 살피다가 3월에 돌아왔다. 하진찬 강원을 이찬에 임명하였다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227년에는 이 백제도 이 구지에서 초고로 넘어가고 뭐 그런 시기에 자, 이 공손공도 거의 만렵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이 백제 사회에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이 일이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 왜냐하면 구지왕은 처음에 공손 강과 같이 힘을 먹고 백제를 혼란에 빠뜨리고 신라를 공격했었죠. 그런데 이제 백제도 마찬가지로 공손 공인 시기의 말기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왕도 구지에서 초고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변할지 모르게 되죠. 그것을 신라의 내해는 이렇게 그 백제의 상황이 어떤가 하고 알아보게 됩니다. 자, 227년 우박이 내렸다. 자, 이 우박이 내렸다는 기사는 일본서기에 의하면 왜가 백제와 함께 신라를 공격하고 그다음에 가라칠국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그 기사와 이 구수왕 때 우박이 내렸다라고 기록이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이때는 이 남당유고에 의하면 촉구왕이 됩니다. 자, 왜 이렇게 이 삼국사기가 이 구지왕 대신 구수, 초고, 구수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한번 역사가 꽂기 때문에 이것을 풀지 않으면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꼰 이 이유가 너무나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데 그때 그 시기 해석을 할수 있는 그 시기가 되면 그때 자세하게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남당유고 삼국사기 정사에서 말하는 이 당시의 왕이 부수가 아니고 초고였음을 설명드리고요. 계속 초고 왕 시절에 일어났던 역사 사실은 저는 남당유고의 기준에서 구지왕이었다고 계속 설명을 드립니다. 자, 227년 여름 4월에 크게 가물었다. 왕이 동명이 사당해서 빌었더니 곧 비가 내렸다. 자, 내해 34년 229년 자, 남쪽 창고에서 3일 동안 뱀이 울었다. 자, 남당유고에 의하면 초고 시절이죠. 백제는 왜의 도움으로 신라를 공격하고 가라치우고 정벌을 자, 신라의 탈의 지역이 탈취가 됩니다. 그래서 이를 본 금성계, 이 박식의 신라는 이 3일간의 슬픔을 표현하게 됩니다. 자, 229년 왕이 한천에서 사냥하였다. 자, 남당유고에 의하면 이 시기는 초고죠. 이 227년 초고는 왜의 세력을 얻고 신라를 공격하고 가라칠국을 접수를 하죠. 그리고 공손공해에서 공손연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공손공에서 공손연으로 넘어가고요. 공손연은 세력이 상당히 약하죠. 그러면서
이제 위에는 위가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초고는 내가 이 노선을 어디에 정할지에 대한 갈등을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자, 공손계라 했다. 공손계는 지금 떨어지는 별이 되죠. 근데 또 이제 위가 나타나게 되죠. 그다음에 이 초고 자신은 이 구지처럼 노선이 같지 않습니다. 그 외와 손을 잡고 신라를 강타했죠. 그래서 이 초고는 노선을 어디에 정할지 모릅니다. 그러니 자, 생각이 필요하죠. 그래서 한전에서 사냥을 합니다. 229년, 자, 전염병이 크게 번졌다. 말갈이 우곡 경계에 들어와 사람과 재물을 약탈하였다. 자, 왕이 정예 군사 300명을 보내 막았는데 적의 폭병이 양쪽에서 쳐서 우리 군사가 크게 졌다. 자, 그래서 이 229년 말갈의 움직임은 공손 씨 일가의 변화와 이렇게 그 연결이 되어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공손도 시절에 말갈은 신라의 국경을 침범하죠. 그 다음에 공손 강 시절 210년 백제를 강타하고 이 남쪽 지역의 말갈은 백제를 공격을 합니다. 그 다음에 220년 공손강에서 공흥공으로 넘어갈 때도 말갈 또한 백제를 공격합니다. 그 다음에 이 공손공에서 공손연으로 교체할 시기에도 말갈이 또한 경계선에 들어와서 또 약탈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공손 세력이 있을 당시 공손 세력이 셀 때는 잠잠하다가 약해지거나 이렇게 공백 기간이 생길 때는 말갈이 들고 일어나서 백제를 공격하는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말갈이 이 백제봉계에서 뜨문뜨문 공격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뜨문뜨문 공격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이 공손 세력의 힘의 공백에 따라서 말갈이 들고 일어나는 것이 이렇게 삼국 사기 기록을 통해서 보여지게 됩니다. 232년, 자, 왜인이 갑자기 쳐들어와 금성 지역을 포위했다. 왜냐하면은 신라가 백제 지역이었던, 다시 얘기해서 이제 그 사도성 지역이죠. 근데 그 지역이 초고왕 시절에 가라칠국을 백제가 부수었는데 또이 백제가 약해진 시절에 신라는 다시 재정립을 해서 확보를 하게 되죠. 그때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우로죠. 자, 우로가 이 다시 이 지역 가라칠국이었던 이 지역 그 지역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 이 외인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 원래 우리 내 땅이었는데.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이제 금성을 공격하게 됩니다. 자, 이제 금성을 공격하는데, 자, 이때 이 왕, 조분이 몸소 나가 싸웁니다. 그래서 적이 패하여 도망한다. 외인이 이제 도망을 하죠. 그런데 이 왕은 경기병을 보내 도망가는 외군을 추격하여 1,000명을 죽이거나 사로잡았다라는 기록이 나오게 됩니다. 자, 233년, 바람이 강할 부로 지붕이 기와가 날아났다. 자, 아마도 이제 남아있던 이 공손 세력을 신라 지역에서 이 세력을 내보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233년 이찬 우로가 사도에서 외인과 싸웠는데 바람이 방향을 따라 불을 놓아 적의 배를 태우니 왜적이 바다에 빠져 모두 죽었다. 자, 이 사도성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사도성은 백제가 차지하고 있었죠. 이 백제가 차지했는데 다시 초고왕이 되면서 이 가라칠국과 신라를 공격하게 되면서 이 초고가 이 사도 지역을 점령을 했는데 그 후에 이찬 우로가 이 지역을 다시 탈환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쭉
그 백제 예, 원래 이제 그 백, 아, 원래 그 사도성은 그 아달레시얼의 칠라봉기에 나타났는데 그 이후로 209년 이후로 백제가 쭉이 사도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후에 신라 이찬 우로가 이 지역을 다시 탈환하는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자, 우로의 활약으로 이 백제 지역의 사도성이 신라 분기에 다시 사도 이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사도성 세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